자, 말씀을 하겠습니다. 로마서 34번째 시간입니다. 유대인과 율법과 나. 로마서 2장 17절에서 29절까지 오늘 다 마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시죠. 유대인이라 칭하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하는 것을 좋게 여기며 네가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가진 자로서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어리석은 자의 훈도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반포하는 네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네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네가 신사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네가 율법을 행한즉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한즉 네 할례가 무할례가 되었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제도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의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판단치 아니하겠느냐? 대조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요즘 전 세계 TV 예능 프로그램의 대세는 단연 오디션 프로그램입니다. 노래, 연기, 화술, 개그, 댄스 등등 각 분야의 최고가 되고 싶어하는 이들이 저마다 자신들의 필살기를 가지고 나와서 평가단과 심사위원단의 평가로 순위가 매겨지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러한 오디션 프로의 영역과 종류는 날로 넓어지고 있어요. 심지어는 극한 상황 속에서 누가 가장 오래 살아남는가, 오래 버티는가, 누가 벌레를 많이 먹는가, 이런 것까지도 순위를 매기더라고요. 왜 사람들은 그런 순위 매기기에 열광을 할까요? 그게 바로 선악과 따먹은 아담들의 본능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발전과 자기 성숙, 자아 확장, 자아 실현을 모토로 자신의 모든 것을 거기에 올인하며 사는 이 세상 아담들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최고가 되고 싶어 하죠. 근데 모두에게 그런 능력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모두가 최고가 될수 없으니까요. 그렇게 자기에게 그런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아는 이들이 다른 이들의 경합을 보면서 거기에서 대리 만족을 하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전부 순위 매기기의 경연장이 되어 있어요. 학교에서 직장에서, 운동 경기장에서, 심지어 교회에서조차 우리는 최고로 평가받기를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교인 수를 늘리고, 건물을 확장하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들을 개발해서 어떤 면에서든 좋은 평가들을 얻고 싶어 하죠. 그런데 기독교는 그러한 자기 발전과 자기 성숙과 자아 실현의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오히려 자기 부인과 자기 삭제라는 다소 불편한 목적지로 우리를 밀고 내려가요. 그게 기독교의 정도입니다. 그럼에도 인간들은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을 가지고도 여전히 자기 자랑과 자기 증명, 교회 자랑과 교회 증명에 열을 올리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 이제 로마서 2장의 마지막 부분에 당도했어요. 사도는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에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만 산다라는 로마서의 대주제를 제시한 뒤에 18절에서부터 왜 인간은 예수님이 이루신 의로만 살수 있는지를 설명하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끝까지 해서 성도에게 주는 권면의 말씀을 찾아내면 안 돼요.
거기는 왜 인간은 예수의 의로만 살 수밖에 없는가를 지적하는 내용이 나오는 거지. 여러분이 이렇게 표피적으로 읽어서 야 그러니까 말로만 하지 말고 행하라는 거구나 이렇게 가시면 안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게 로마서 3장까지 장황하게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간단하게 말하면 인간 측에서 생산해내는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을 만족하게 해드릴 수 없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가입하지 않은 인간들의 모든 행위는 아무리 선해 보이고 근사해 보여도 다 죄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인간들은 자신들이 내어놓은 행위를 근거로 남을 외모로 판단하고 심지어 율법 지킴이나 양심이라는 것을 가지고도 자신들의 치부를 가리는 데에만 급급하더라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주까지 공부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얼핏 보면 유대인들과 그들이 붙들고 있는 할례로 대표되는 율법 지킴에 대한 경고의 말씀처럼 보이죠. 유대인들아 너희들에게 주어진 율법을 말로만 하지 말고 잘 지켜라. 야 가르치는 놈이 그 가르치는 걸 행하지도 않으면서 뭘 가르치냐 이런 말 같잖아요. 만약 그렇다면 이 부분은 우리와는 상관없는 부분이 돼요. 우린 유대인 아니니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이 역사에 편만하게 흩뿌려진 보편적 교회 전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따라서 모든 내용이 우리 교회에게 적용이 돼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세대주의, 디스펜세이셔널리즘을 주장하는 세대주의자들은 성경을 올바로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있어서 요한계시록 어느 시점 이후에는 자기들에게 필요 없는 책이 되거든요. 따라서 모든 내용이 우리 교회에게 적용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도 단순히 민족적 유대인의 행위만을 지적하는 내용으로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속에서 나를 찾아내셔야 되는 거고 그 속에 들어있는 나에게 동의가 되면 그 나에게 던져지고 있는 하나님의 교훈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우린 지난주에 하나님의 의가 아니면 인간들은 율법을 지켜서 망하고 양심을 따라 살아서 망한다는 걸 배웠죠. 십자가 앞에서 그들은 다 드러난다. 이게 지난주까지 공부한 거잖아요. 율법은 보편적 아담 군상들의 대표로 택해진 기능적 이스라엘에게 민족적 이스라엘은 기능적 이스라엘이었습니다. 뭔가를 설명하기 위한 기능적 이스라엘. 그 기능적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리트머스 시험지였고 양심은 그 기능적 이스라엘 밖에 모든 인간들에게 주어진 리트머스 시험지였어요. 그 둘은 같은 기능을 하는 거라 그랬죠. 근데 그 율법과 양심이라는 리트머스 시험지가 에덴 동산의 선악과처럼 인간들의 마음에 가서 확 닿자마자 죄인이라는 색으로 금방 반응을 나타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율법으로 망하고 이방인들은 양심으로 망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가입하자면 다 망한다. 인간들은 그 무엇을 가지고도 전부 자기 자신의 그 하나님처럼의 그 위상을 지키려고 안간힘을 쓰더라는 거예요. 무엇을 가지고도 율법과 양심까지 사용해서 하나님처럼의 위상을 지키려고 하더라는 거죠. 바울은 오늘 본문인 17절부터 그러한 인간들의 어리석음과 우매함을 율법과 그 율법의 총화라고 할 수 있는 할례를 갖고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민족적 유대인을 떠올릴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율법주의, 우리 안에 유대주의, 우리 안에 인본주의를 찢어내는 하나님의 메스를 받아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유대인은 바로 오늘날의 우리라니까요. 나. 먼저 본문 17절을 보시면 오늘 본문의 교훈의 대상이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2장 17절 보세요. 유대인이라 칭하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교훈의 대상이 누구예요? 유대인이라 칭하는 너죠. 그죠? 어느 한 사람이 아니에요. 유대인 전체.
스스로 자랑스럽게 유대인이라 칭하는 너. 바울은 이스라엘 전체를 너라는 단어로 축약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 너는 바로 우리를 여전히 붙들고 있는 우리 안의 유대주의와 인본주의인 거예요. 어떤 특정한 직분에 있는 사람들도 아니고 어떤 특별한 사람도 아니고 유대인 전체, 보편적 아담 군상 모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나오는 유대인이라 칭하는 너라는 그 어구가 요한 계시록에도 등장하는데 가볼까요? 계시록 2장 9절.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오 사단의 회라. 유대인이라 칭하는 자, 여기 자칭 유대인이 나오죠. 똑같은 거예요. 계시록 3장 9절. 보라, 사단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보시다시피 유대인이라 칭하는 너, 자칭 유대인은 사단의 회, 사단의 세력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나는 아니네? 아니요. 내 안에 있는 마귀를 가리키는 거예요. 사단, 마귀는 우리 안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나를 왕삼아 살려고 하는 그런 모든 욕구들이 총 합해져서 마귀의 세력이라고 하는 거지. 밖에서 찾으려고 하시면 안 돼요. 그렇다고 마귀가 실존적으로 없느냐? 있어요. 있는데 그건 나를 설명하기 위한 하나님의 작품인 것이지 전부 거기에다가 다 책임 전가시키려고 하면 안 돼요. 이 일은 지들이 다 저질러놓고 전부 마귀가 했다고. 이 김기동 귀신 눈 아닙니까 이게. 이렇게 율법과 양심으로 자신의 영광과 가치를 챙기고 쌓아서 다른 이들에게 나를 과시하고 자랑하고 싶어하는 인본주의 속의 나, 이게 바로 자칭 유대인이요 사단의 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런 요한계시록의 내용들이 다 교회에게 던지는 메시지란 말이에요. 교회야, 너희 안에 있는 바로 그거, 교회가 역사 속에서 여전히 갖고 있는 그거. 왜냐면 요한계시록의 일곱 교회는 이 역사 속 교회잖아요. 다 에서보드 사빌라 일곱 교회 역사 속 교회가 역사 속에서 여전히 품고 있는 어떤 거, 그 마귀적 성향, 이걸 사단의 회라 그래요. 유대인, 자칭 유대인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 안에 여전히 혼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들이 어떻게 자신을 평가하는지 보세요. 유대인의 회, 자칭 유대인이. 로마서 2장 17절 표준 세번역으로 봅니다. 그런데 스스로 유대 사람이라고 하면서, 이게 자칭 유대인이에요,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그분의 뜻을 알며 율법으로 가르침을 받아서 옳고 그른 것을 분간할 줄 안다고 자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일수록 스스로 눈먼 사람의 길잡이요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의 빛이라고 생각합니다. 율법에서 모든 지식과 진리의 근본을 터득하였다고 하면서 스스로 어리석은 사람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으로 확신합니다. 누가? 유대인 전체가 다. 바로 우리가요. 이 자칭 유대인들의 특징은 우선 내가 교회다라는 자신감이 있어요. 난 구원의 확신이 있어. 요 사람들 있죠? 내가 교회야. 내가 교회가 아니면 누가 교회야? 요거 특징이에요. 사단의 회의 특징. 나야말로 유대인이고 난 자격이 있는 자야. 이게 이스라엘의 선민사상이었잖아요. 성도는 신앙생활에 연륜이 붙을수록 난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라는 고백은 할 수 있을지언정 나 정도는 되어야 구원받을 자격이 있지라는 말은 절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의 회는 자신감이 넘쳐요. 눈에 보이는 자신의 가시적 행위를 갈고 닦아서 자신에게도 타인들에게도 훌륭하고 자랑스러운 존재로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이게 유대주의였어요. 그죠? 바리새인들이었잖아요, 이게. 구원은, 영생은
외모를 근거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은혜로만 주어지는 건데 기특한 자기의 외모에 자기가 반한 거예요. 그래서 자칭 유대인이에요. 17절에 보면 그들은 율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기까지 해요. 좋은 거예요. 율법을 의지하고 하나님도 자랑해요. 자기 자랑하지 않아요. 하나님도 자랑하고 하나님의 뜻도 안다고 하고 율법을 잘 공부했기 때문에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며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 것인지 잘 분간할 줄 안다고 확신을 해요. 자신의 지식과 양심으로 선과 악의 판단을 스스로 내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좋은 것 같죠, 여러분? 이게 선악과 따먹은 아담이란 말입니다. 분명 다른 이들보다 뛰어난 무언가가 있어요, 이 사람들한테. 근데 그게 인간들이 만들어낸 것이라는 게 문제예요. 그런 이들은 반드시 다른 이들의 행사를 지적하고 가르치려는 선생이요 훈도 역할을 하려 한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그게 19절과 20절입니다. 자기는 율법도 알고 선악 분별 능력도 뛰어난 성숙한 사람이기 때문에 충분히 소경의 길잡이로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의 빛으로 살 자격이 있다고 믿고 자기가 외모로 판단하기에 아직 어리석어 보이는 이들의 교사가 되려 한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이 성숙과 능력이 사유됐다라고 믿는 거예요. 요때부터가 위험한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찾아봤죠. 요렇게 높아진 자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 미워한다 그래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알지 못하는 자들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사도 바울도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사단의 회는 자기의 됨됨이나 지식 정도를 자신이 사유해서 남에게 나눠줄 수 있는 것으로 착각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선생이지 뭐예요. 사도는 21절부터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인본주의자들의 실체를 확 까벌려버립니다. 21절 보세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적질하지 말라 반포하는 네가 도적질하느냐? 가늠하지 말라 말하는 네가 가늠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네가 신사 물건을 도적질하느냐? 이게 정확히 번역하면 신성 모독이란 뜻이에요.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사도는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자신들의 선함과 잘남과 유식함을 자랑하던 유대주의를 향해서 야 이 도둑놈들아 이 음란한 놈들아 라고 일갈을 하는 거예요. 이 대목도 마치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한 부분처럼 말만 하지 말고 지켜 행하라. 너는 가르치면서 어떻게 네가 안 지키니? 이런 말같이 보이잖아요. 지금 이 힐란의 대상이 누구였어요? 유대인이라 칭하는 너! 유대인 전체예요. 그럼 유대인 전체가 도둑놈이란 말이에요? 유대인 전체가 가늠했단 말이에요? 이건 인간 보편적 인간 전체의 본질을 드러내는 거란 말입니다. 내가 바로 그런 자들이라는 거예요. 사도는 지금 그러한 죄의 세목을 지적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한 로마서 2장 13절에 율법을 듣는 자가 되지 말고 행하는 자가 되라라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어요? 지금 예수님의 의만이 너희들을 살릴 수 있다라는 걸 설명하는 사도 바울이 또다시 인간들의 율법 지킴, 행함을 강조할 리는 없잖아요. 진짜 율법 지키는 게 뭐라 그랬죠? 율법은 왜 주어졌다? 우리의 죄를 드러내기 위해 주어졌다 그러죠, 사도 바울이. 반복해서. 그럼 율법을 올바로 행하는 게 뭐예요? 내가 죄인 중에 계수 맞습니다라고 낮아지는 거, 겸손해지는 거. 이게 율법을 행하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그 율법을 갖고 지켜서 나 잘했죠? 라고 올라가니까 사도가 네가 그거 지금 율법 지키는 거야? 라고 반어법으로 일갈을 한 거란 말이죠. 그럼 여기서도 똑같은 내용이 지금 이어져야 되잖아요. 똑같은 내러티브니까요, 지금.
그러한 내러티브에 이어지는 오늘 본문의 내용도 너희는 말만 번드르르게 하지 말고 번드르르하게 하지 말고 너희가 가르치는 대로 잘 행해야 진짜 선생이다 라는 내용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 전체를 지금 선생으로 만들려고 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 전체를 힐난하는 내용이니까 사도는 지금 겉으로 드러난 자칭 유대인들의 모습을 쭉 나열한 뒤에 그들의 진짜 속을 극명하게 대조시킴으로 해서 왜 너희들에게도 예수의 의가 필요한지 아니를 묻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목숨 걸어 지키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도둑질이나 간음, 심지어 신성모독을 함부로 했겠어요? 이거 지금 유대인 전체에게 하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근데 사도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도둑질이나 간음이나 신성모독은 겉으로 드러난 행위를 근거로 판단이 되는 게 아니라 자아숭배라는 죄 속에서 태어난 모든 인간들은 다 도둑놈이고 간음한 자며 신성모독자들이라는 걸 지적하는 거예요. 성경은 십일조를 온전히 드리지 않아도 도둑질했다 그러죠. 남의 걸 탐내는 거 도둑질이에요. 훔치지 않았어도 도둑질이라고 그래요. 성경이. 우리 게 아닌데 이 전체가 하나님 건데 이걸 내 소유 삼아 사는 모두가 다 도둑질하는 거예요. 다 하나님 거거든요 이거. 간음.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하는 신부가 이 땅에 내려와서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을 사랑하고 있으니까 다 간음이죠. 그 전체를 신성모독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너희들의 본질이 그런데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으면서 너희들이 무슨 선생이요 훈도가 되겠다고 그러냐 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도 선생되려 하지 말라고 엄중히 경고를 한 거예요. 야고보서 3장 1절 보세요.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받을 줄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아라. 이건 선생된 사람이 말만 번드르르하게 잘하고 자기가 한 말을 지키지 않으면 심판을 받는다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스스로 선생의 자격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에 대한 경고의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직접 그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23장 8절 보세요.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하나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자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하나이니 곧 그리스도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자칭 유대인, 유대주의. 그 유대주의에 빠져서 난 다른 사람들과 달라서 선생 자격도 있고 인격이나 인품도 남들보다 훌륭한 사람이다 라는 그런 생각에 빠져있는 이가 열심히 전도해서 다른 이들을 가르치게 되면 당사자도 지옥 가고 가르침을 입은 사람도 지옥에 간다라는 말이에요. 선생이라 칭함받기를 좋아하는 유대인들이 열심히 없었어요? 아니요. 여기 그러잖아요. 산과 바다를 두루 다닌다고. 생업, 가족 다 팽개치고 산과 바다 두루 다녀 전도한다니까요. 그리고 그들이 뭘 전해요? 천국을 전해요. 그런데 그들이 전하는 천국은 닫힌 천국이에요. 못 들어가는 천국. 인간이 노력하여 인간이 쟁취한 인간이 주인인 그 천국은 인간의 노력과 열심이 천국 백성 되기에 근거가 되면 인간은 반드시 그 천국을 자기 방식대로 추측을 해내게 되어 있어요. 내가 거기에 뭔가 기여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천국이 와야 돼요. 내가 기여했으니까 하나님의 의에 의해서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입은 이들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천국을 아무런 불평 없이 받을 수가 있어요. 거기가 자기 마음에 안 들어도 돼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죠. 거룩한 나라라면서 여러분 마음에 드세요? 그거 연습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이 마음에 안 들어도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안 되잖아요. 그거 배우는 거예요. 인간 스스로가 판단하기에 자기가 자신의 천국 백성 되기에 조금이라도 기여를 했다는 생각이 들면 꼭 인간의 수준에서의 천국을 그리고 요구하게 돼요. 창세기 13장 9절 보세요.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 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구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누구에게? 롯에게요.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보면서 거기를 여호와의 동산이라고 부르고 애굽이라고 불러요. 롯은 아브라함과 함께 애굽에 이미 다녀온 뒤입니다. 그는 그 애굽의 엄청남과 화려함에 놀랐어요.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를 보니까 애굽 땅과 같이 멋지고 아름다웠어요. 이 창세기를 모세가 쓰고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모세는 애굽을 갔다 온 사람입니다. 거기에 왕자로 40년을 산 사람이에요. 근데 소돔과 고모라를 애굽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지금. 모세가 왕자로 지내면서 바라본 애굽도 소돔과 고모라 같았어요. 그러나 그 땅은 사람들이 보기에 힘의 땅이요, 물질의 땅이었지만 세상의 땅이요, 마귀의 땅이었음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가 멸망당할 소돔과 고모라인 거예요. 근데 인간을 역사의 중심으로 놓고 싶어 하는 자들은 그러한 인간들 눈높이 수준의 땅을 여호와의 땅, 천국으로 기대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붙드는 천국은 그 소돔과 고모라가 탈 때 같이 타게 돼 있어요. 그 인간도 같이 타요. 그걸 지옥이라 그래요. 그들이 선생이 되고 싶어하는 유대주의자들이라는 거예요. 왜? 나는 뭘 지금 하고 있거든요. 사도는 그렇게 스스로에게 선생의 자격을 부여하고 싶어하는 자칭 유대인들을 전부 율법을 범한 자로 낙인을 찍어버려요. 본문 25절 보세요. 네가 율법을 행한 즉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한 즉 네 할례가 무할례가 되었느니라. 기노마이의 완료형이에요, 이거요. 너는 무할례자다 라는 뜻이에요. 어떻게 사도가 모든 유대인들을 다 이렇게 율법을 범한 자로 매도해 버릴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이 역사를 통과해야 하는 모든 인간들의 실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속에는 여러분과 저도 들어 있어요. 도둑놈, 가늠한 자, 신성모독자, 이게 우리란 말입니다. 우리는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율법을 범했고 지금도 범하고 있고 앞으로도 범할 수밖에 없음에도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의에 의해 구원을 받은 거예요. 사도는 지금 그러한 은혜의 구원을 강조하기 위해서 모든 인간들의 기특해 보이는 열심들을 전부 낱낱이 까발려 보이는 거예요. 그 실체가 뭔지를. 사도는 하나님의 의에 의한 구원의 도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이들의 열심은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거다라고까지 이야기하죠. 니들의 율법 지킴과 양심을 따라 사는 그 삶이 하나님을 오히려 모독하는 거래요. 왜? 그걸로 자기의 가치와 영광을 챙겨갖고 있으니까. 그리고는 할례를 예로 들어서 진짜 율법의 의미를 친절하게 설명해 주죠. 본문 28절 보세요.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사람에게서 칭찬받는 건 뭔가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 표면적 유대인이란 말은 자칭 유대인, 그러니까 율법이나 제사나 선행 등의 행위로 자신들을 치장해서 외모상으로는 전혀 나무랄 데가 없는 그런 인본주의자, 율법주의자들을 지칭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표면적 유대인은 진짜 유대인, 다른 말로 하나님의 진짜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표면적으로 지켜낸 율법은 진짜 율법의 행위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원하셨던 진짜 율법의 행위는 주님 저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제게 주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라는 자기 부인의 고백이었잖아요. 그러한 자기 부인에서 나오는 그 사랑의 방향 바꾸기, 나에게 집중되어 있던 사랑의 방향 바꾸기, 이게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셨던 율법의 행위잖아요. 그래서 율법이 뭡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해라 그런 거 아닙니까? 사도는 그걸 28절 말미에서 표면적 육신의 할례, 즉 표면적 율법 지킴은 할례가 아니다, 율법 지킨 게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율법의 상징으로, 그 율법의 표상으로 할례를 들고 있느냐 하면, 율법이라는 건 할례받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주어졌던 것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할례라는 의식 속에 진짜 율법 지킴이 무엇인지가 명확하게 나타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3절 보세요.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거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할례와 율법을 같이 떠올리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이 끊어지다가 잘라내다거든요. 할례로 꼬추끝 잘라내고 야 이게 진짜 선민이다라고 하는 놈은 예수에게서 잘라진다 뜻이에요. 할례는 율법이고 율법이 할례예요. 그런데 바울이 율법, 즉 할례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자들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 자이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율법을 대표하는 할례를 예로 들어서 율법 지킴으로 자신의 가치와 영광을 챙기려 하는 유대인들, 아니 우리 안에 유대주의와 인본주의를 폭격해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난 지 8일 된 남자아기의 고추끝을 자르는 할례 의식이 자기들의 선민됨을 확고히 확증해 주는 것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유대인 이외에 다른 타 민족들을 할례 받지 못한 자라고 부르죠. 그러나 할례는요, 하나님의 창세전 언약의 성취에 관한 모형이었던 거지 하나의 그림이었단 말이에요. 설명용 그림. 그 자체가 무슨 효력을 갖고 있었던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이방인들이 할례를 행하지 않았던 것도 아니에요. 당시 고대 근동의 모든 민족이 다 할례라는 의식을 갖고 있었어요. 그 보편적 할례라는 의식을 갖고 하나님이 기능적 이스라엘에게 뭔가를 설명해 주시는 거지 이스라엘은 그걸 착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만 주신 거라고. 그 할례가 가장 먼저 등장한 곳이 어디죠? 창세기 17장입니다. 가볼까요? 10절.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할례, 언약. 이게 같은 어근의 단어예요.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도 쪼개다, 베다. 이것도 언약, 할례 같은 어근의 단어입니다.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시죠. 다 외우잖아요 이제. 창세기 15장에서 무슨 이야기가 있었어요? 쪼갠 고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다른 말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이런 뜻이에요 그게요.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겠다고 하시면서 그 생육과 번성은 예수 안에서 성취된 것이다라는 것을 이미 설명해 드렸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언약의 주체로서 쪼갠 고기 사이로 홀로 지나가시죠. 그 그림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그 언약을 이루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의 그림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16장 바로 다음 장에서 아브라함이 하갈과의 사이에서 인간의 힘으로 이스마엘을 낳아버려요. 하나님은요 그 엘리에셀 자기 종도 아니라고 하시면서 네 몸에서 날짜가 네 후사가 될 거고 그 후사로 말미암아 네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질 거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그 언약서의 인주가 마르기도 전에 금방 또 자신의 힘으로 아이를 낳아버린 거예요. 어찌됐든 하나님의 언약이 인간의 실수로 흠이 난 거예요. 율법주의가, 인본주의가 하나님의 은혜를 공격하는 형국인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은혜로 자기 언약을 성취하겠다고 하셨는데 인간의 인본주의, 내 힘으로도 할 수 있다니까요 하고 율법주의, 인본주의가 그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 복음을 공격하는 그림이란 말입니다. 근데 어찌되었든 그렇게 해서 그 하나님의 언약이 깨졌잖아요. 흠이 가버렸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15장에서 언약하신 대로 쪼개져야 돼요. 이게 할례예요. 쪼개져야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근데 혼자 지나가셨기 때문에 혼자 쪼개지셔야 돼요. 처음도 은혜고 끝도 은혜예요. 다 은혜란 말입니다. 인간의 무력함과 패역함으로 하나님이 해를 입으셔야 하는, 그래야 그들이 비로소 존재가 되는 십자가가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17장에서 할례 행하라 라는 그 할례가 등장하는 거란 말입니다. 쪼개짐이 이제 등장하는 거예요. 창세기 15장에 그 재물을 쪼개다라는 어구는 히브리어 바타르라는 단어인데요. 그 단어는 제가 전에도 한번 설명해 드렸다시피 쪼개다, 바라라는 단어를 어근으로 한 단어예요. 바라. 그런데 그 바라라는 단어를 어근으로 갖는 또 다른 단어가 있는데 그게 베리트예요. 언약이에요. 그리고 바라 하면 생각나는 단어 있죠? 여러분 좋아하는 거. 바라크, 복이 또 똑같은 어근을 가진 단어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 칼로 자르다, 칼로 쪼개다라는 그 단어, 바타르의 동의어는 히브리어 물이라는 단어인데 그 단어가 바로 할례예요. 그러니까 복은요 어떤 존재의 쪼개짐에 의해서만 발생될 수 있는 거예요.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복은 어떤 존재의 쪼개짐에 의해서 발생되어 주어지는 거란 말입니다. 그걸 다 종합해보면 이랬죠. 이렇게 되죠. 하나님은 애초부터 당신의 쪼개지심, 이게 바타르예요. 이게 창세전 언약이죠. 바타르, 당신의 쪼개지심, 즉 십자가 은혜로 당신 백성들의 생육과 번성, 교회잖아요 그게. 그 생육과 번성을 이루시기로 창세전 언약을 하셨어요. 이거 베리트예요, 이것도. 그게 히브리서 9장이죠. 유언은 죽은 자가, 아니 유언은 한 자가 죽어야 해서 그 유언이 언약이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죽은 흙에 불과한 피조물의 열심과 노력으로는 절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없어요. 쉽게 말해서 죽은 흙에 하나님의 피가 부어져서 반죽이 되어야 사람이라는 존재가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은혜라 부른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결국 십자가 위에서 쪼개지셨고 바타르,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백성들에게 바라크, 복이 부어지게 된 거예요. 그 전체가 언약, 베리트란 말입니다. 다 같은 어근의 단어란 말이에요, 이게. 이 전체 복음의 이야기를 몸에 흔적으로 새기는 것, 이걸 할례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하지 않았는데 누군가 하신 일이 내 안에 너는 그게 다 네 거가 되었다라는 증거를 이미 가졌다라고 주는 게 할례란 말이에요. 나의 출생을 위해서 하나님이 피를 흘리고 쪼개지셨다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는 거, 이게 바로 할례의 참 의미예요.
그러면 나의 육족자는 부정이 되고 삭제되는 거예요. 거기서 아 내가 할 일이 하나도 없는 거네. 그걸 죽는 거라 그래요. 그게 바로 세례로 연결이 돼서 내가 물에 빠져 죽는 거예요. 물에 빠져 죽는다는 건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더럽고 추악하게 살던 모든 걸 이제 아무것도 안 하게 될 수 있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그런 걸 할 수밖에 없는 죽은 자라는 걸 인정하라는 게 죽는 거예요. 아이 답답해서 정말. 그러니까 복음을 도덕과 윤리의 수준으로 이해하게 되면 여러분은 복음이 이게 악몽이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복음이에요? 악담이지. 그 단어는 신약에서도 찾아낼 수 있어요. 마가복음 9장 43절. 만일 네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려라.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려라.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기서 찍어버리다 라고 번역이 된 헬라어 아포콥토가 자르다, 베어버리다 라는 뜻의 제사 용어예요. 갈라디아서 3장 2절에 손할례당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헬라어 카타토메와 혼용해서 쓰는 단어예요. 이게 할례라는 단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할례, 베어내기, 찍어버리는 거 이건 누구에게 행해져야 되는 거예요? 나요, 나. 그런데 그 할례가 누구에게 행해진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을 찍어버렸단 말입니다. 쪼개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 손과 발이 이렇게 멀쩡한 거예요. 아니면 우리 여기 몸통만 동동 굴러다녀야 돼요, 여기서. 아니, 그건 뭐 죄를 안 짓나? 아예 갈아서 없애버려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할례는 율법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은혜의 행사를 이해하고 바라보고 붙들라는 의미로 주셨던 거지, 할례를 행하는 것 자체가 인간의 공로나 업적이 될 수 없었던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서 할례를 받아서 자신들의 가치 향상과 자아 확장에, 자기 발전에 사용을 하더라는 거예요. 심지어 양심을 가지고서도. 바울은 율법과 할례가, 다른 말로 인간들이 구축하는 인간들의 외모가,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외모라는 거예요. 외모가 하나님 나라 백성 되기에 전혀 무관한 것임을 반복하여 강조해요. 로마서 3장 30절 보세요.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는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죠? 로마서 4장 13절.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할례나 율법 지킴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도구요 방법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 길은 오직 믿음이라는 길뿐인 거예요. 오히려 율법 지킴이나 할례 행함은 그 인간들의 행위, 행함이라는 건 인간들의 자기 자랑, 자아 실현, 자아 확장의 더러운 욕망의 표출이더라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11절 보세요.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로 할례받게 함은,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게 뭐예요? 외모를 근사하게 꾸미려고 하는 자들. 저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하여 핍박을 면하려 한 뿐이라. 할례받은 저희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로 할례받게 하려 하는 것은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니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인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니라. 이렇게 유대주의자들의 할례 행함이나 율법 지킴은 오히려 육체의 모양을 내거나
육체를 자랑하기 위한 위장에 불과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할례를 마음에 받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명기 10장 16절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의 신이시며 주의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신명기에서부터 이래요. 예레미야 9장 26절 보세요. 대저 열방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마음의 할례는 그럼 어떻게 받는 건가? 또 이리로 가시면 안 돼요. 그건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어떻게 해야 이걸 찢지? 어디 있어요? 마음이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어디 있어요? 예레미야 4장 4절 보세요.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마음의 가죽도 있나 봐요.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행악을 인하여 나의 분노가 불같이 발하여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마음 가죽을 베는 게 뭔가? 골로새서를 한번 가보세요. 2장 11절.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 그 할례를 믿고 내 육은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에 도달할 수 없구나. 이 육적 자아를 벗는 걸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마음 가죽이 베어져서 새 마음을 갖게 된 이들은 육적 몸이 벗어지게 되는, 다른 말로 육적 자아가 죽게 되는 과정을 통과하게 된다는 그런 뜻이에요. 절대로 자기 자랑이나 자기 성취, 자아 실현으로 안 가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너희가 어떻게 선생 되려고 하고 훈도가 되려고 하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빌립보서 3장 2절 보세요. 개들을 삼가하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하고 손할례당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다. 근데 자기들이 하고 있는 행위를 의지하여 야 우리가 할례당이다 하는 그들을 뭐라 그래요? 사도 바울이 개라고 하잖아요. 개. 사도가 개라고 하면 아무 말도 안 하고 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할례라는 게 인간의 생식기가 잘라진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근원을 자른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한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인간의 자연적 생식 능력이 사라진 상태에서 후손이 생긴다면 그게 누구 작품이냐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작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할례 받은 자로 서는 거예요. 마른 장작이었잖아요. 90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약속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만들어진 후손이니까.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그러죠.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을 낳은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이라는 하나님의 백성을. 근데 어떻게 낳았어요? 로마서 4장. 하나님의 은혜로. 마찬가지죠. 이삭도 할례를 받자마자 바로 그 다음 장에서 모리아산에 올라가 쪼개지는 거예요. 이삭이.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할 아브라함이 살아나는 그림을 보여주는 거예요. 모리아산은 시온산이죠. 시온산에 예루살렘 있고 예루살렘에 골고다 있습니다. 그 골고다로 자신이 달려 죽을 나무를 메고 올라가신 분이 누구죠? 예수. 예수의 할례를 모리아산의 이삭이 한번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는 건 골고다에서 쪼개지신 예수의 의만을 전적으로 의지해서 자신의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육적 몸을 부인하게 되는 성도의 삶 속에서 그러한 모양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란 말이죠. 야곱 마찬가지죠. 환도뼈가 뭐라 그랬어요?
남자의 씨가 담긴 그릇이란 뜻이에요. 원래의 뜻이. 남자의 씨가 담긴 그릇. 근데 그 씨가 뭐죠? 구약성경에서 제라.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서 후손을, 자손을 여럿이라 하지 않고 오직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의 할례 이야기란 말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들에게 언약이 성취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그리고 그러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이 홍해 저주의 물을 쪼개고, 이게 쪼개단 말이에요. 똑같이 쪼개고 건너가서 사는 거예요. 또 여러분, 불교나 유교나 노자나 장자, 심지어 힌두교까지도 모두 보다 나은 인간이 되는 걸 목표로 해요. 그건 모든 종교의 목표 지점이에요. 그러나 기독교는 이렇게 육체에 대한 신뢰를 차압당하고 육적 자아를 부인당하는 것을 목적지로 하여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서 다른 이들보다 더 나은 존재임을 증명하고 자랑하려고 하는 시도가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를 관통하여 흐르고 있단 말입니다. 그건 폐기된 구약이라고요. 신명기 30장 1절 다시 보세요. 내가 네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네게 임함으로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것을 온전히 따라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조건이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내 포로를 돌리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너의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열조가 얻은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너로 다시 그것을 얻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로 내 열조보다 더 번성케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어떻게 하면? 여호와의 말씀을 다 지켜서 순종하면 마음에 할례 준다. 그러면 그 할례 받으면 이제 다 지키게 된다 이거예요.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못 지키면 어떻게 돼요? 마음의 할례 못 받아요. 그래서 예수,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보고 수시로 마음의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런데 에스겔서 36장에 새 언약으로 가면 그 조건이 다 없어져요. 그리고 마음의 할례가 행해집니다. 가볼까요? 25절.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기면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이게 잘라내다요. 베어내버리다. 할례란 말이에요.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조금 전 신명기에서는 율법을 잘 지켜야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서 생명을 얻게 하겠다 그러셨는데 여기서는 조건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내가 물로 씻고 성령 부어서 니네 마음에 할례 주고 그냥 내 규례를 잘 지키는 자로 여겨버리겠다. 이게 새 언약이란 말입니다. 여기에 연결되는 에피소드가 이 새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는지 볼래? 하고 37장에서 골짜기로 올라가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있어서? 마른 뼈. 먼지 풀풀 나는 마른 뼈. 거기에 생기가 부어지니까 그냥 그들이 살아난 거예요. 마른 뼈들이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착하게 살게요. 얀들이 안 그랬다니까요. 마른 뼈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뼈들아, 나에게 잘 보여봐. 내가 잘 보이면 살려줄게. 뼈는 그걸 못 듣는다니까요. 일단 살려놓는 거예요. 살려놓고 니들이 어떻게 살아났는지를 알아를 가르쳐주는 게 인생이며 역사란 말입니다. 근데 오늘날 성화로는 살려놓고 니들이 열심히 노력 안 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하지 못하면 다시 마른 뼈 만들어버릴 거야? 이렇게 가르치는 거 아닙니까?
에스겔서 37장 11절 보세요. 또 내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자칭 유대인이에요 이게. 이스라엘 온 족속 다 죽은 거예요. 뼈예요.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뭐라 그래요? 뼈들이. 우리 죽은 자 맞네.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죽은 자 맞네.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구원받고 이 고백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절대 구원받은 사람 아니란 말입니다. 나 죽은 자 맞네.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 즉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마른 뼈가 여호와가 누군지를 알고 나온 게 아니라 내가 무덤을 열고 너희를 살려내면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살려냈는지를 알리라가 역사라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그 은혜를 배우는 거예요. 내가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살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토에 거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고토는 어디예요? 약속의 땅. 여러분이 구원받고 하늘의 백성으로서 이 역사를 살아가는 이 형국이에요. 여기서 뭘 알게 돼요? 하나님이 하셨구나를 배우는 거란 말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어있던 자라 그러죠.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그게 마른 뼈예요. 그 죽었던 자들이 어떻게 살아나요? 이사야서 53장 가보세요.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에 예수님이 할례받았다라는 뜻이잖아요. 찔리고 죽었단 말입니다. 상했단 말입니다. 할례받은 건 예수님이. 뭐 때문에? 죄와 허물. 그게 뭐예요? 사망의 근거였잖아요. 그게 예수의 할례로 없어지고 살아나는 거. 그러한 은혜의 복음을 깨닫고 어깨춤 덩실 추면서 예수님 찬양, 하나님 찬송 하고 가면 되는 거예요. 당연히 그러한 깨달음에서 성령께서 맺으시는 겸손과 사랑의 열매가 맺히는 거고요. 롯을 보세요. 롯은 이 세상 아담 군상들의 대표적 특징을 다 보여준 사람이에요. 그는 이 세상의 힘과 화려함과 강함을 원했어요. 오죽하면 성문에 앉아 있었어요. 그게 성에서 대빵이거든요. 재판을 하는 사람이에요. 소돔과 고모라의 대장이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쾌락을 원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가서 잘 산 거예요. 심지어 딸들하고 근친상간을 해서 모압과 암몬, 이스라엘의 철천지 원수들을 낳아버렸죠. 잠들었었다고요? 천만에요. 부부관계가 남자가 술 먹고 기절해 있는데 됩니까? 정신이 있었던 거예요. 의지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야 애를 낳아요. 롯은 개차반이었다니까요. 그렇게. 근데 베드로후서 2장에 가면 그 롯을 의인이라고 그래요. 성경이. 어떻게 그 롯이 의인이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창세기 19장 보세요. 29절. 하나님이 들의 성들을 멸하실 때 곧 롯에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어보내셨더라. 아브라함이라는 중보자가 서 있었던 거예요. 롯은 그냥 개인데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 때문에 롯을 그냥 의인 삼아주시는 거예요. 중보자 예수. 이 롯을 멸하러 갈 때 아브라함이 계속 기도하죠. 50명이면요. 40명이면요. 30명이면요. 이게 예수의 기도예요. 제 이야기 아니에요. 사도 이사야서 53장 12절 보세요. 이러므로 내가 그로 존귀한 자와 함께 분깃을 얻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실상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누가?
이사야서 53장에 예수가요. 여러분은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의 중보 사역 그 기도로 말미암아 거저 산 거지. 그래서 그걸 찬양하고 칭찬하고 자랑하는 자가 되는 것이지. 여러분을 개발하여 그리고 이 세상을 정화하여 여기를 깨끗하고 살기 좋은 곳으로 평등한 곳으로 만드는 그런 역할로 온 거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교회는 마치 그런 거를 해야 되는 그런 집단으로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예수님이 죄를 짊어지셔서 우리가 의인이 된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 육의 존재성과 주체성과 자율성은 폭격당하여 부수어지는 거예요. 없음이 되는 거예요. 삭제가 되는 거예요. 아니구나. 아니었구나. 그래서 에스겔서에서도요. 그렇게 새 언약, 그 다음에 마른 뼈가 살아나는 이야기 바로 다음에 곡과 마곡의 전쟁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곡과 마곡의 전쟁이. 그 곡과 마곡의 전쟁은 새 언약하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역사 속에서 겪게 될 영적 전쟁의 양상과 형태에 관한 거예요. 먼 훗날 있을 아마겟돈 전쟁 그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요한계시록을 전부 세대주의자들의 그 요한계시록으로 배워가지고 말이죠. 그러면 에스겔서하고 요한계시록의 그 전쟁들이 연결이 하나도 안 돼요. 에스겔서 38장 1절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곡 곧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에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를 쳐서 예언하며. 이거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는 그 얘기죠. 곡과 마곡의 전쟁이잖아요. 그게 에스겔서 38장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전쟁이 뭔지를 알게 되면 요한계시록의 그 전쟁들도 다 풀리는 거예요. 이 전쟁이 요한계시록에서 아마겟돈 전쟁 16장에서 그리고 짐승과 거짓 선지자와의 전쟁 19장에서 그리고 곡과 마곡의 전쟁 20장에서 이렇게 반복하여 다른 그림으로 그려지고 있는 거예요. 그 요한계시록의 전쟁의 이야기는 전부 에스겔서 38장 이하에서 그려지고 있는 내용을 다 인용해다가 묘사하죠. 고기를 뜯어 먹어라 뭐하라 이게 다 에스겔서 38장 이하에 나오는 이야기들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 전쟁을 누가 주도하는지 보세요. 마귀가 사람들 모아서 침공에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보세요. 15절 네가 네 고토 극한 북방에서 많은 백성 곧 다 말을 탄 큰 떼와 능한 군대와 함께 오되 구름이 땅에 덮임 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 고가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로 다 나를 알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곡을 불러오셔서 당신 백성들을 치게 하시죠. 그 전쟁을 누가 일으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으키는 거란 말입니다. 이걸 무협지처럼 무슨 독수리 오영재 이야기처럼 저기 외계의 나쁜 놈들이 저기 그냥 마귀와 함께 우주 구석에서 몰려있다가 나중에 마지막 날 하나님의 백성들 다 치러 오고 이런 이야기로 이해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인생에서 아니 에덴에서부터 일어났던 그 전쟁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뱀에서부터 시작됐던 그 전쟁. 그 전쟁을 하나님이 일으키셨다니까요. 뱀 누가 보낸 거예요? 하나님이 보낸 거란 말입니다. 왜? 당신의 교회에게 아담에게 뭘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런 거란 말입니다. 자, 이 모습이 바로 우리가 지난 수요일에 공부를 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성도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핍박에 성도가 어떻게 되죠? 핍박 받다가 저요 십자가에 달려 죽어요. 그래서 두 중이니 요한계시록에서 죽는 거예요. 바벨론 길가에서. 한마디로 고객에 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가서 패라라고 보냈기 때문에 져요. 그 전쟁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또 다른 법이 나의 속사람을 나를 자꾸 그 법 아래로 끌고 가는데 내가 못 이기겠더라 그러죠.
거기에서 어떤 탄식이 나와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구나. 난 사망의 문 맞구나라는 탄식이 터져 나오죠. 이게 산상수훈의 애통이요, 긍휼히 여김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요, 의에 의해 핍박받는 자잖아요. 의 때문에 핍박받는 자. 그에게 결국 그가 의지할 수 있는 게 뭐라 그랬어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감사하노라로 연결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내가 죽고 예수의 의, 예수의 십자가만 오롯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걸 승리라 그래요, 성경이. 그걸 이긴다라 그래요. 여러분이 꾹 참고 이를 악물어서 하나님 잘 참았죠? 이게 승리가 아니라 애통하는 자로 내려가서 예수의 의를 붙드는 자가 승리란 말입니다. 야곱처럼 끝까지 하나님을 이겨먹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환도뼈 부수고 죽는 날까지 하나님이라는 지팡이만 의지하여 살게 만드는 이거, 이게 성도의 인생이란 말이에요. 잘 보세요. 고기 어디서 와요? 북방에서 온다 그러죠. 그 북방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자폰인데 성경 안에 그 단어가 몇 개 안 나와요. 근데 그 단어가 쓰인 곳을 제가 찾아드릴게요. 이사야서 14장 12절.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를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이게 지금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한 그 말이죠. 내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높아질 거야. 거기를, 하나님의 자리를 북극 지폐의 산, 요게 자폰이에요. 거기에서 곡이 온다니까요. 인간들이 자기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의 자리를 침공해서 앉죠. 그 자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마귀라 그래요. 자기의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의 자리를 침공한 아담들을 마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곡이 오는 거예요. 시편 48편 1절 보세요.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송하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다. 하나님이 있는 그 자리, 그러나 인간이 탈취해버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어떤 존재들을 끌어내려서 그 하나님의 자리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유대주의, 인본주의 이자들로 말미암아 당신의 백성들을 공격하게 하는데 당신의 백성들이 못 이긴단 말이에요. 그 못, 나는 이렇게 지금도 내가 하나님이 되어 살고 싶구나. 이게 고객에 내가 지는 거예요. 나는 지금도 하나님이 되어 살고 싶구나. 그렇잖아요, 지금도. 나는 나를 위해 신앙생활 하잖아요. 하나님이 그 전쟁을 일으켜서 고객에 지게 하는 거예요. 아마겟돈 마찬가지예요. 무기또의 산이란 뜻이라고 했죠. 할마겟돈의 헬라 음역이라고 했어요. 무기또에서 누가 죽었어요? 요시아. 이스라엘의 왕 요시아가 죽었다고요. 요시아, 이스라엘의 왕 요시아는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자. 그가 죽은 그곳이 바로 승리의 장소라는 거예요. 성도가 고개 전쟁, 아마겟돈 전쟁, 거짓 선지자와의 전쟁에서 나는 죽은 자 맞네요. 하나님 내 힘으로는 절대 하나님의 율법 지켜낼 수 없고 그 의에 도달할 수 없네요 라고 내가 삭제되고 부정당할 때 그걸 승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야곱이 졌을 때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 승리라고 만들어준 거예요. 죽을 때까지 똘똘거리면서 가는데 그를 승리라고 불러주는 거란 말입니다. 그걸 복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그거 배우고 가시면 되는 거예요. 새 언약에 의한 구원이란 우리가 우리 힘으로 이겨내고 발전시키고 성취해내는 게 아니라 사폰, 하나님의 자리에 앉고 싶어서 어쩔 줄 모르는 우리의 정체가 고개에 의해서 폭로가 되고 거기에서 우리의 불가능함과 무력함이 밝히 드러나게 되며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의지하게 되는 자기 부인, 육체의 불신, 육체의 죽음의 자리로 내려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새 언약, 죽은 뼈가 살아나는 거, 곡과 마곡의 전쟁이 쭉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한 번에 일어나는 거란 말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아마겟돈 전쟁은 여러분이 언젠가 치룰 전쟁이 아니라 지금 치르고 있고 마지막에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감히 누가 선생의 자리에 앉으면 누가 감히 훈도의 자리에 앉겠습니까? 그게 구원인데. 내가 나를 자랑해요? 내가 교회를 자랑해요? 무슨 교회? 어떤 교회요? 이게 교회입니까? 여긴 예배당이고 교회는 하나님의 묵시와 연결이 되어 있는 자들을 교회라 그래요. 태양이 지금 이 위에 떠 있지만 세노세에서 저기 필라델피아에서 뉴저지에서 같은 태양을 보죠? 이게 묵시예요. 묵시와 연결된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이게 하나님 나라 영원에 서게 되면요, 이 전체 역사가 그 묵시에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들을 교회라 그래요. 여기 자랑하려고 하지 마세요. 사람 많이 모아서 뻐기려고 하지 마세요. 여기는 말씀 잘 배우고 건강하고 깨끗한 교회다 이런 거 자랑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거고 하나님만 자랑되는 곳이어야 되는 거란 말입니다. 혹 하나님께서 그러한 선생의 자리, 훈도의 자리에서 그런 역할을 맡기신다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그냥 겸손하게 그 역할 잘 수행하시면 돼요.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 할례로 구원을 얻은 면목 없는 죄인들이에요. 그 한없는 은혜 앞에서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해지며 더 많이 죽으면 돼요. 예수님께서 천국은 아이들의 것이라 그랬죠? 그들과 같지 않으면 절대 못 들어간다 그랬어요. 아이들이 귀엽고 사랑스러운 건 부모가 도와줄 게 있기 때문이에요. 뭔가 어눌할 때 귀엽고 이쁘죠? 아기가 무슨 세계 경제 동향이나 오바마의 정치 성향, 뭐 이슬람 순위파의 계보 이런 걸 우리에게 얘기하면 여러분 걔가 귀여워요? 사랑스럽습니까? 아기에게 배우세요. 부모 의존성. 그래야 우리 아버지가 기저귀 갈아주시면서 또 긍휼과 은혜에 젖 물리시면서 행복하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리로 내려가시면 돼요. 뭐 대단한 사람 되려고 하지 마세요. 아기 되시면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참으로 여전히 교만하여 그 자본의 자리에서 내려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대장 되어야 하고 내가 주인공 되어야 하고 내가 사장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그 자리에서 밀어내리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라고 하셨사오니 그렇게 끌려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